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크리스마스 채널의 방콕 언니입니다. 오늘은 내일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도움 주실 내일 맛집 내일 탐나다의 장세라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내일 탐나다의 장세라입니다. 원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시중에 판매되는 네일과 샵에서 받는 네일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가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붙이는 네일은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고, 네일샵에서는 조금 가격이 드는 게 일단 장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디자인의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한정적인 부분이 있고, 네일샵에서는 무궁무진한 디자인이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스티커도 있고 팁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사람 손발톱은 다 모양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틈 사이로 물이 고이거나 하면은 습한 온도에 곰팡이균이 많이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일샵에서는 아무래도 뭐 소독기나 이런 걸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일아트를 하면 손톱이 얇아지던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일을 하시면 손톱이 얇아진다고 말씀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세요. 근데 얇아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체 시기가 다가왔을 때 손님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뜯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손톱은 단백질의 수십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만약에 10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에 손님이 뜯었어요. 그러면 10개였던 아이가 8~9개가 되고, 8~9개였던 아이가 6~7개가 되다 보면 점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손톱이 얇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베이스젤은 요즘에 너무나도 좋은 베이스젤이 많지만 유지력을 위해서 산성분이 조금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교체 시기가 훌쩍 넘어가게 돼버리면 단백질을 부식시키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손톱이 얇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로는 이제 네일리스트인 저희가 제거를 할 때나 이럴 때 시술을 할 때에 손톱을 너무 과도하게 갈아버렸을 경우에 손톱이 얇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로는 제가 봤을 때에는 손톱이 얇지 않은데 손님이 느꼈을 때는 손톱이 얇대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젤을 하고 있으면 도톰한 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상시보다 단단함을 느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일상생활이 조금 과격해질 수도 있고, 그냥 툭툭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젤을 벗기고 나면은 쉬실 경우나 이럴 때 아무것도 얹지 않았을 때에 젤을 하고 있을 때 그 습관이 툭툭 나오다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잘 찢어지는 느낌이 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얇은 손톱을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얇은 손톱 관리법으로는 아무래도 젤을 시술해서 올려놓으면은 아무래도 단단함이 있기 때문에 찢어지거나 부서지는 게 조금 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너무 과도하게 기르시지는 마시고 손톱을 그때그때 잘라서 관리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겠어요. 그럼 부서지고 갈라지는 손톱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서지고 갈라지는 손톱에는 아무래도 수분이 없기 때문에 더 부서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에도 건조한 나무가 마른 장작이 더 잘 부러지잖아요. 그것처럼 손톱에도 유수분 밸런스가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데, 유수분 밸런스가 부족하다 보면은 손톱이 잘 부서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세럼이나 영양제를 사용해서 손톱에 유수분을 공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일아트를 받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일을 받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네일은 수분에 좀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거지를 하시거나 하실 때에는 장갑을 꼭 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일샵에서 추천하는 젤 네일 교체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일샵에서 추천하는 교체 시기로는 3주, 4주 정도를 보고 있는데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스 젤에는 조금의 산성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너무 오래 방치를 시키면 젤의 산성분이 단백질인 손톱을 부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4주 이상은 넘기지 않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젤 네일을 하고 나서 제거할 때도 돈이 드는데 혹시 집에서도 혼자 제거할 수 있나요? 네일을 제거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해요. 파일로 손톱을 갈아야 되고 이제 용액을 사용해서 녹여서 불려서 긁어내시고 파일링을 해주셔야 되는데 집에서 하실 때에는 저렴하게 인터넷에서 리무버와 파일을 구매하셔서 제거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어디까지 파일링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용액에 불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오히려 손톱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네일샵에 방문해 주셔서 제거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손톱이 예뻐지는 방법? 손톱을 예쁘게 기르는 방법? 바디가 길어지는 법이 있을까요? 손톱의 바디는 바디의 길이는 사람이 얼굴이 다른 것과 키가 다 다른 것과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길 수는 없겠지만 일단 최대한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손톱을 너무 바짝 자르시는 것보다 1mm, 2mm 정도 띄워서 잘라주시는 게 좋으시고 손톱 안쪽에 보면 하이포니큐움이라고 해서 바디와 베드, 살이 붙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너무 내가 과도하게 탕탕 사용하다 보면 충격에 의해서 분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손톱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길게 기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발톱에 관한 질문인데요. 혹시 내성 발톱 관리법도 따로 있을까요? 내성발톱 관리법으로는 발톱을 일자로 잘라주시는 게 일단 예방 방법이에요. 집에는 대부분 둥근 형태의 손톱깎이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시중에 일자로 되어 있는 손톱깎이를 구입하셔서 일자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 이미 내성발톱이 진행이 되었다 하시면은 만약에 고름이 차거나 빨갛게 부었거나 피가 고여 있는 상태시면은 얼른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 그 후에 네일샵을 방문하셔서 교정을 시술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네일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가네요. 보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피부가 예뻐지는 꿀팁부터 손톱이 건강해지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닥터 크리스마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